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이래야 맛이 있어요. 물김치라고 그냥 물로 보면 맛이 없어요. 이게 어우러져야 돼. 아니, 오늘은 열무 물김치 담는 거를 다 안 옮겼겠지만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예. 아, 열무예요? 열무. 아, 다 담. 다 담으면 나왔어요. 아. 다 담으면 나왔어요. 숨을. 다 하나하나 이 방에 내 했어. 혼자서. 얘는 맛이 없어. 이게 다 아까우니까. 좀 짧게 이렇게 썰어야 되나 봐요? 예, 물김치니까. 그래야 떠 먹을 때 예. 숟가락 안에 떠지지. 길게 아. 해놓으면 길어가지고. 열무 물김치니까. 아, 숟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짧게. 예, 짧게. 여름에 된장찌 끓여가지고 네. 열무김치, 국물김치 하면 건디게 하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비벼서 그래 한 그릇 뚝딱 먹고 된장하고 그래 먹고 다 살았어요. 옛날에 어머님이 많이 해주셨어요? 예. 네. 옛날에는 보리밥 먹을 시절에는 보리밥하고 갈아가지고 열무김치 다 먹으면 맛있어요. 아, 보리밥을 갈아서? 예, 네, 보리밥. 아. 요즘은 뭐 믹서가 있어서 하지만 네. 옛날에는 절구통에 빠가지고 아이고 다 옛날 시절이다. 아이고 이 채소하고 무 이 김치는 바로 해야 돼. 아 바로. 예 이런 것도 사와서 좀 시간 되면 누래지거든. 네. 그럼 또 버려서 다시 해야 돼. 근데 이 소금이 요즘 소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파동인데 소금은 사가지고 간수를 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간수 빼서 사용하려고 엄마들이 소금은 많이 사거든. 많이 사는 집에 10포씩 이래 사서 놔주고 써요. 그러니까. 응. 소금을 얼마나 넣는 거예요? 그냥 소금이 묻힐 정도로 하면 돼요. 아, 그래. 네. 요즘 뭐 맥히 뭐라 할까 열무 한 단에 소금 맥히로 우리는 그리 안 배워서 눈을 가지고 이래 하면 돼. 이거 재 놓으면 돼. 이래 한 30분 재었다가 다시 뒤집어야 돼. 아, 어, 다시 밑에 게 위로 올라오고 네. 밑에 게 위에 거는 밑을 내려가고 그래야 이 간이 고루고루 되거든요. 요 안에 좀 넣어주세요. 근데 이 간이 다 되면 소금이 사가 없어. 안 없어요. 녹아서. 응, 그럴 때 간이 이제 다 된 거예요. 아, 뒤집어서 또 얼마나 놔두실까요? 뒤집어서는 한 10분 놔줘도 될 거예요. 아.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시체도 건져야 되거든요. 세 번. 예. 가볍게 이렇게 씻으면 되는 건가요? 예, 예. 가볍게 씻고. 예. 옛날에 우리가 살림을 해보니까, 옛날에 엄마들이 산세분이라는 게, 예. 산세분이라는 게 옛날에 있잖아요. 예. 그걸 해보면, 이 사람이 안 먹는 거는 반드시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아, 세분 씻다 보면? 예, 예. 씻다 아. 보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래 산세분이라는 게 있어요. 응, 응. 모든 우주 만물이 헛되게 되는 건 없거든요. 신기해요, 그거 보면. 물 빠질 때까지 기다려.
잡살인가요? 예, 잡살. 물에 불린 거죠? 예, 불려요. 야, 물량은 뭐 자기 알아서. 진하게 끓이면 이런 기포가 나야지 이제 제대로 익기 시작하는 건데, 이런 게 이게 이제 제대로 익기 시작하는 기준점이랍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은. 근데 이제 대충 이리 되면 됐다고 해서 불을 끄면 안 되고, 그래도 충분히 완전하게 이제 골고루 다 익히려면 저도 복덕복덕하죠. 이게 이제 제대로 익은 거. 맛을 내리고. 제대로 이제 익은 거지. 질 끓이면 뭔 맛이 아니야? 이게 미끌미끌하죠. 요게 이제 다 되면 이걸 식혀야 되는 거지. 이따 끓고 식혀. 여러분 여기 물이 이제 빠졌거든요. 네. 빠졌으니까 아예 여기 그래도 또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나 싶어서 마늘 다져. 몰라 이런 거 다 해미인다고 그런지 몰라. 깨이기 뭐가 되나 해도 조금 이어 놓으면 깨 맛이 우러나요. 응, 고춧가루 조금만. 물김치라고 그냥 물로 보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우러져야 돼. 잘 섞어주는 거예요? 손을 가지고 섞어서 묻혀야 돼. 아. 이게 별게 아니지 해도 이래 해야 맛이 있어요. 그만 물 부으면 맛이 없거든요. 죽으랑 같이 할까? 나 쓸 거다. 찬물 좀 더 가봐. 찬물로 좀 더 가봐. 됐다. 이게 완성품인데 이래가지고 떠붕떠붕 이틀? 예, 이런 완성된 건데 내일 모레 오후쯤 되면 익을 거예요. 요즘 날이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완제품인데 익을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먹어보고 얘가 조금 싱거우면 싱거우면 소금을 여기다가 녹여서 하지 여기다 넣으면 안 돼. 국자에다가 소금을 풀어가지고 고루고루 섞어야 돼. 그러니까 이틀 뒤에 맛을 봐. 네, 이틀 뒤에.